항상 본인의 애티튜드에서도 자신감이 묻어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커다란 오버사이즈 티셔츠에 아니면 레깅스만 신는다던가 패션에서 중요한 거는 본인을 가장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신체에 맞게 뭔가 자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드러내고 가리고 싶은 부분은 옷으로 조금 더 커버하는 그런 스타일을 주로 입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2011년 SS의 키워드는 70s라고 생각하는데요. 1970년대 유행했던 아이템들이 다시 복고처럼 올해 2011년에 유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는 계속 스키니진만 유행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그 틀을 살짝 벗어나서 와이드 팬츠를 입어본다거나 아니면 여성스러운 시스루 룩을 입어본다거나 하는 게 올해 봄, 여름에 유행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일단 닮았다고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야세 하루카님의 팬이거든요. 호타로의 빛 1, 2를 보면서 아 너무 매력있게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또 저를 닮았다고 해주시니까 또 일본 팬분들께서는 저에게 뭐 메시지나 뭐 팬파를 보내실 때 아야세 하루카를 닮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뭐랄까 닮은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호타로의 빛 역할 안에서 건어물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숙소에 돌아가면 건어물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 회사의 영원한 선배님이시고 우리 나라의 우리 가요계의 큰 획을 그으신 이효리 선배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효리 선배님처럼 이효리 선배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한 해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트렌드 리더이자 그리고 여러 방면에 여러 연령대 그리고 성별 상관없이 사랑을 받잖아요. 저의 롤모델도 이효리 선배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렇게 항상 의견을 얘기할 때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게 아닌 것 같다 하고 주로 의견을 많이 모아서 이끌어가는 편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회장이라는 경험을 해보면서 현재 레인보우의 리더로서의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만의 리드 방법이라 하면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대화! 항상 저희는 숙소에 가면 반상회처럼 거의 매일 다 함께 대화를 해서 정말 사소한 거라도 쌓아두지 않고 언니 왜 저만 빼고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정말 이만큼까지 사소한 것도 하나하나 풀어가고 얘기를 하고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하고 아니라 만약에 그 의견은 틀린 것 같다 아니면 레인보우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하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멤버들이 저를 따라와야 할 입장이 된다면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연습도 더 많이 해야 하고 음악도 더 많이 듣고 더욱더 뭐라던가 잠을 줄여서라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멋진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요즘 또 뭐 땡땡 돌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레인보우와 어울리고 사람들이 레인보우에게 붙여줬으면 하는 닉네임이 노력돌이에요. 항상 모든 방면에서 예능이건 방송이건 모든 카메라가 있던 없던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레인보우만의 장점이고 강점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봐주시고 노력돌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랄까 지난 앨범에서는 약간 선정적이라는 배꼽춤 이런 식으로 이슈화가 됐다면 이번 올 한 해 2011년에는 정말 노력해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레인보우가 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2011년 레인보우 하면 정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게다가 퍼포먼스도 너무 잘하네 라는 그런 인정 노력해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그룹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더 스타 시청자 여러분 레인보우가 드디어 미니 2집 투미로 컴백했습니다. 여러분이 레인보우에게 캄캄캄캄 투미 빠져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할 테고요.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레인보우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레인보우의 카리스마 리더 김재경이었습니다. 안녕!